부산 민중행동은 어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센텀 2지구 개발을 재벌 특혜 개발로 규정하며 개발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중행동은 2021년 기장군으로 예정됐던 대체무지 마련 무산으로 센텀 2지구 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부산시는 대체 부지조차 확보하지 않고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며 방산재벌 특혜와 밀실행정, 환경위험으로 얼룩진 센텀 2지구의 개발 강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